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빠악산이 3번에서 나왔습니다. 빠악산에 보면 3번 이 이반 제한설되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요. 이반 제한설되는 그 지역을 포착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한서에 따라 처음부터 내게 돼 있어요. 그때 동요건을 짝짓기해서 암기해서 들어왔는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엄청 강조했거든요. 나온다 해서. 자, 그게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 이 주민과 우리 이 관계자가 이반을 할수 없지만 도시군관리계 이반권자에게 이반 좀해 주세요 라고 제안서를 낼수 있죠.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네 가지만 제안서를 낼수 있습니다. 네 가지 보시냐 이것부터 먼저 암기를 해야겠는데 약자로 기지산 대체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기가 뭐였습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걸 꼭 암기해야 돼. 뭐뭐 다시 한번 기반시설의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계량. 체크했나요? 자, 설치, 정비, 계량. 그다 세 가지 동그라미. 이세 가지 모두 다 얼마의 동의서를 내야 제한세가 수되냐? 5분의 4. 설치가 됐든, 정비가 됐든, 계량했든. 작년에 그걸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설치는 5분의 4인데, 정비는 뭐 3분의 2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설치가 됐든, 정비가 됐든, 계량했든, 세 가지 다 얼마 내야 한다고? 5분의 4 이렇게. 이해되죠? 5분의 4. 그리고 남에는 다 3분의 2거든요. 밑에 세 가지는 다 3분의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기지산 대체. 그때 지산 대체는 3분의 2. 기반시설 설치용 계량하면 5분의 4. 그때 그 면적 계산할 때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 계산하지 국공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기반시설인 공원의 설치란 이반 제한서를 내려고 그래. 공원의 설치. 이 공원 같은 게 기반설 아니겠습니까? 기반설 설치를 위한 이반 제한서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국가 땅이 있다, 뭐 지자체 땅이 있다, 이걸 국공이라 하죠. 나머지 사유지가 있다면, 국공이 면적 빼고 사유지만 가지고 그것을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재 동의서 받아서 제한서에 따라 점수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국공이 면적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3번 박스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끝났네요. 자, 그래 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 도시군관리 파트에서 얘네들은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얘네들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에다 포인트 한번 딱 줘요. 말했다. 시험에서 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한할 때 제한사항 아까 했어. 제한사항은 네 가지. 기, 지, 산, 대, 체 이렇게 암기.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급 증가 변경. 지구 단위 수 변경. 산업 유통 개발 증축과 변경. 그다음에 그 지정된 용도 조항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로 그 건축 그 시설물을 설치 등등등 이런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지구 단위로 대체해 달라고 할때 바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5분의 4 동의서 필요하고 나머지는 3분의 4 동의서 필요하다 그랬죠. 이때 이렇게 제한서를 이반권자에게 제출하게 될 때에는, 이반권자에게 제출하게 될 때는, 바로 제한서를 당연히 만들어서 내야 되죠. 제한서. 제한서에 따라 이런 동의서도 확보하고, 동의서도 확보해서 처음부터 내고, 그리고 왜 제한하는가라는 설명서, 계획 설명서도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그 도면과 서류,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도면과 서류, 이거 도서라고 그래. 도시군관리계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 처음부터 이반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반권자에 제출하면 얘네들 이반권자가 바로 접수했다 그러면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반 여부 결정 여부는 며칠 내에 통보해 주게 되는가? 그렇죠. 이렇게 제한일로부터 오늘 제한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45일 내에 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에 한하여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야 되는가? 30일. 수치 받으시고 만약
이 이방권자가 제안상을 접수하고 나서 도저히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은 자문도 구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수 같은 이방권자들은 지방도시내 자문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문을 거쳐야 됩니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자문을 구한다 그 말을 거친다 그 말.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임의적 임의적. 거쳐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한번 시험에 나한테 틀려요. 의무상 아니고 거칠 수 있다. 자문을 아니,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꼭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그 제안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걸 반영해서 줬어. 그래서 그걸 위반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래. 그럴 때 위반 결정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끝에가 중에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근데 시험에서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고 한 번은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제안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거기서 우려먹었습니다. 뭐 할 것도 없지만.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 특히 이거요. 산업유통개발진구. 여기 산업유통개발진구를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게 될 때는 이 산업유통개발진구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 용도 중이냐면은 공업기능, 물류유통기능을 바로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시 산업유통개발진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주로 공장을 건축하고 증설을 할 때 지정합니다. 공장. 그래 이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여기다 그것 좀 하게 이것 좀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됩니다. 이해 관계자 주민들이. 그건 어때요? 공장 구축하면 일자리 창출이 있으니까 이걸 허용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 주고 지정은 인정하지 않는데 제안서대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만 지정 제한을 바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 산업유통개발진구를 지정을 제안할 때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 요건 아무데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땅을 준비하고 그 지역을 준비해야 돼요. 일단 땅은 1만 종에서 얼마 미만으로 준비해서 여기다 해달라고 해야 되냐? 3만. 그 수치 좀 받으세요. 땅은 얼마? 있을 거요. 1만에서 3만 미만이라고 찾았나요? 그것 좀 받으시고 이 땅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냐? 여기서 준비해야 돼. 여기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있잖아요. 독한. 자, 이렇게 있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죠. 여기는 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계획관리 다 준비하면 좋은데 계획관리 다 준비되기 힘들다. 1만에서 3만. 그러면 인접 용도지까지 포함해서 1만 3만을 준비하면 돼. 그때 인접 용도지까지 포함해서 1만 3만을 준비했는데 이때 계획관리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을 일단 차지해야 돼. 전제 조건이. 계획관리 땅이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50% 이상.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계획관리겠다 딱 이렇게 한 2만을 해달라고 하면 딱 끝나는데 계획관리 때 2만 하려니까 땅이 없어요. 부족해. 그때는 인접에 있는 땅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자연녹지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때 그래도 계획관리액이 3만 이상은 돼야 뭐냐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주변에 여기 기존에 공장이 있는데 이걸 더 증설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증설. 근데 증설을 하니까 주변 땅 보니까 여기 뭐 바다고 뭐 강이고 해가지고 도저히 확장하기 힘들고 옆에 땅 오직 보전관리자밖에 없어. 보전관리. 보전관리자밖에 없으면 보전관리역도 일부를 포함해서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어요. 알겠나요? 뭐 또요? 보전관리역. 보전관리역도 불가피할 때는 기존 공장 증축 필요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면 보전관리역을 좀 포함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아무튼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 군관리 이방권자 9명 꼭 암기. 그러나 주민과 구청장 아니다 써놨으니까 암기. 자, 특광 특특시장수 국장 수산장 보건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도의사도 입안할 수 있다. A, B, C, D 잘 읽어두셔야 돼요. 먼저 도시 군관리계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해서 나갈 때 이 도시 군관리 있잖아요. 이걸 이방권자 바로 시군 내에다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입안을 하게 되는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이때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특강 특특 시군의 땅은 대한민국 국토 이 여섯 가지 행정으로 모자이크 됐어요. 이 지역에서 이 계획을 입안하죠. 입안할 때 용용용 기사지입을 입안해서 결정해 나가겠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입안해 나갈 때 그 지역이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일 수도 있어요. 지역적 특성이 다름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입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차등을 두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P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가? 기준 작 방법 그것다 줄 것만 수립 기준 마지막 작성 방법 기준 방법 기준과 방법이 나오면 다 누가 정하냐? 국장 이렇게 딱 암기. 그 다음에 치옷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계획 다 하위계획이죠. 그것들이 정책 계획서로서 정책을 딱 만들어서 나누면 그 정책 하나하나 집행에 나오는 것이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그런 상위계획에서 지하시행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과의 계획과의 관계 도시성장추세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D 도시군관리계획 마지막에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등들을 다르게 하되 기반수 배치 계획 토지 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산촌 중에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따 체크세요.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 이렇게 도시적이 있다, 시골에 농촌적이 있다, 어촌적이 있다, 그때 기반수를 배치할 때, 도로 같은 배치할 때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여기서 끊겨버리고 따로따로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모든 길은 다 통하도록 해야 되겠죠. 응? 기반수를 배치할 때는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서로 연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방권자 그따 써봐. 이방권자.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방권자인데 이방권자는 이 도시 군가입보다 더 상위계획이 있잖아요.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게 있고 또 광역 도시계획이란 게 있는데요. 이 계획이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이때 정책계획서인 이 광역 도시가 오늘 수립한다 그러면 그 정책을 바로 이 계획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바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거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것도 정책계획서죠. 그래서 그 정책계획서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그 정책을 바로 관리계획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자, 그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이. 근데 시험에서 함께 입안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자, 이런 말을 나오면 맞은 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만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함께 입안할 수 있는데 그 말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F 아까 설명했습니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이 두 가지 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 부합되게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속적 계획이고 이것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 정책에 약간 거슬러게 이게 반하게 도시 군관리 이반 결정 고시 됐다 해도 법에서 정한 이반 절차 기초조사 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청취하고 결정자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났다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일단 지용되면 고시에서 효율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바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방 결정 고시 됐다면 설령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마지막에 당해물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해하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대부판립장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에 넘으셔서 4번 도시군갈 2반 결정절차 2반 결정절차 죽고 봐요. 2반 결정절차도 죽으시고 같은 말로 수립절차 이렇게 써놔요. 수립절차. 그래 도시군갈릭은 수립절차를 크게 2반과 결정절차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승인절차 없다. 뭐가 없다고요? 승인절차가 없어요. 우리네 땅에 따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는 결정절차가 있지. 바로 승인절차. 아까 정책계획서는 상급자한테 하급자가 가서 결제받는 승인절차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승인절차가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하게 되는 내용들 아까 우리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정한 내용들 용용용 기사지이 이런 것들을 입안한다 결정한다 이걸 묶어서 수립절차라고 자 그래 이 수립절차는 크게 이완이 되어 있죠. 먼저 결정하기 앞서 계획을 만드는 것을 일반 그리고 최종 결정한다.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리는 고시가 있다. 여기는 고시. 고시하고 나서 이번에 결정된 그 용도적이 용도주가 용도기 시설부지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바로 지용되면 고시를 하죠. 지용됐다가 이번에 결정오시한 도시 군갈성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지용도면을 하는데 지용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리고 볼시 고시를 해야 마침내 그 결정은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이 생기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또 해주죠.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반은 누가 하느냐? 이반권자는 바로 원칙,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리고 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양 수산장 보호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위반권자다 그랬죠. 그러나 위반권자에는 구청장은 절대 안 들어간다. 구청장은 위반권자 아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계획, 구청장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행정계획인데 주민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방권자, 수립권자 아닙니다. 그래, 이방권자는 이와 같이 행정청인 9명만 이방권자 되죠. 이때 저 용용용 기사집을 서울특별시 내했다가 입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단둘이 반하죠. 광역시 있다 할 때는 광역시장, 각각 그 지기들 지역에 있다 할 때는 자기들이 단둘이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입안할 때 이 각각 지자체장은 자기 관할계획을 벗어나서 나무 지역까지 그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쪽 장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셔야 돼요.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면 여기가 같은 도다. 그래 여기 이렇게 천안시장이 천안시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되는데 인접해 있는 부선 혹은 아산시까지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저런 뭐 기반서 설치 이런 건에 대해서 위반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쪽 시장하고 이쪽 시장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점을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같은 도면은 도의사가 직접 위반할까 위반할 점을 정해줄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간 없으니까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위반한 것이라 위반할 때 지정 고시 열린다. 알겠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대정광시장이 대정광시안 했다 저런 것도 위반할 때 단돌 위반한데 저런 것도 위반할 때 필요하다면 인접해 있는 계룡시까지 해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라는 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계룡시장하고 여기 대정광시장이 협의해가지고 이 도로 설치권에 대하여 협의해서 공도를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충남도죠. 그때는 이럴 땐 두 개의 시도 걸쳤다고 그래. 두 개의 시도 걸쳐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까요? 위반할지를 지정고시일까요? 그렇죠. 국장이 네가 해 라고 위반할지를 지정고시했지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건 아니다. 이거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런 용역령 기사집을 위반하는데 국가계획과 관계가 있다. 국가계획과 관계해서 위반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무슨 계획과 관련 있으면요. 국가계획과 관련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 위반합니다. 알겠죠? 기본서 있지만 요약점 없어요. 그런 거 다 써버리면 또 요거잖아요. 써놓고 싶지만 쓰지 않았어요. 왜? 이게 기본서지 무슨 요약점입니까? 이렇게 욕을까 봐서 안 썼어요. 이것저것 다 써버리면 또 욕을까 봐서. 써놓으면 좋은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꼭 그래서 저도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안 써놨어요. 그래, 자, 국가계획과 관련 있으면 국장이 직접 단독 위반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충청 남도 여기 대전광시 이걸 둘 이상 시도라고 그래.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걸친 땅에다가 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저기 4번 4배가 나니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할 때 뭐라고? 둘 이상의 시도. 알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하위 계획을 빨리 조정해라고 그랬어요. 국장이 조정해라 그랬는데 이 특광특특시장소라는 친구들이 기한 내에 그 도시군관리 계획을 상위 도시군기본 계획에 조정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직접 가서 직접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수산양 보호 요청을 위한 계획은 누가 위반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양 보호 요청을 위한 도시군관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어요. 위반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결정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양 보호 계획은. 그 다음에 도의사도 직접 위반할 수 있죠. 자기 도, 여기가 충청남 도다, 도대 둘 이상의 시군이 있다. 시군. 시군인 땅에 양달 거쳐서 이렇게 지역, 지구, 저기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저 사업은 사업에 관한 게 일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위반 파트에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꿈으로서. 알겠죠? 자, 이러면 이제 위반권자가 정리되는데 이때 위반권자들 위반할 때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위반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현지조사, 기초사 해야 되죠? 이때 기초조사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땅에다 이렇게 기반시설 일종의 공원을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만약 위반해서 딱 결정나면 공원 설치부지로 확정되어서 결국 이 땅 싹 밀어가지고 공원 만들 건데 공원 만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냐. 아, 비행기 비행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어마어마한 소음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막 아파트촌이 있다. 아파트촌이 있다면 이 주민들하고 어마어마한 분쟁이 휘말릴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공항을 여기다 배치하고 날치느냐. 소음 때문에 잘못 자겠다. 정신 나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근갈리기 결정나게 되면 결국 공항에 만들 건데 그 공항이라고 하는 기반수를 거기다 결정하기에 앞서서 위반할 때 기초사함에 있어서 미리 그 도시 군관리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검토해라. 이걸 환경성부터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성 등. 왜 무승객을 입안할 때에는 기초사 할 때 환경성 검토를 추가 포함해야 되는가? 도시 군갈기다 이렇게 하시. 무슨 게 도시 군갈기? 환경성 검토다. 환경성 검토. 알아주세요. 환경 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 검토. 그리고 여기다 환경성 검토가 보니까 정말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 공항을 설치해서 운영하더라도 주변에 사람 사는 동네 멀어가지고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통과됐는데 여기 공항을 만들었다 합시다. 도시군갈 입안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근데 또 주변 지역에 완전히 그 비만 오면 그거 완전히 침수되고 그런 저지 있다 만들어놔서 그러면 안 맞겠죠. 그걸 미리 검사를 해야 돼. 그걸 토지 적성평가라고. 뭐란다고? 토지 적성평가.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했는데 그런 데로 땅은 괜찮네. 근데 옆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그런 데 하면 안 되겠죠? 그 대해 취약서 분석도 해라.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무슨 계획을 만들 때요? 도시 군갈리게. 그런데 이런 것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나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략. 오늘 도시 군갈 입안하고자 하는데 5년 전에 이거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서 특히 이거 5년 전에 이미 했다. 5년 이내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요. 몇 년에 했다면? 5년에. 여기도 똑같아. 아까 도시 군기법 위반할 때고요. 그리고 이것들이요. 이거 봐보세요. 이것을 무엇을 할 때 함께 이루어지냐? 기초조사 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절차상 이거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할 때게요. 지금 기초조사 하는 이유는 여기 땅이 있는데 원래 이 지역에 땅은 법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보호전 하도록 돼 있는 땅이었어. 이 땅은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땅은 법적으로 행정처 야 이건 개발을 돼. 야 이거는 보존해. 이렇게 크게 보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토지의 쓰임새는 지금 계획적으로 무엇과 벗어나느냐? 개발 아니면 보존. 보존하면 개발 이렇게. 이 도시 군갈기획을 위반할 여지상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럴 때입니다. 그동안 보존을 하도록 돼 있는 이 땅. 이걸 개발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만 기초사해요. 주로. 개발적으로. 알겠나요? 그런데 지금 이미 바로 이 개발을 하고도록 허용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용도적인 여기 이 땅이 용도적성 지금 무슨 상업적이다. 상업적은 개발이라는 땅이거든요. 그래 이미 개발하도록 한 땅인데 그게다 보다 개발해가지고 더 예쁘게 바로 짜임새게 구체적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더 예쁘게 조성하자. 이러고자 해. 개발을 하도록 되는 땅에다 더 예쁘게 개발을 하자. 그럴 때게 바로 주로 뭘 지정해서 그거 하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해요, 주로. 뭘 해서? 지구단위. 이미 개발을 하도록 되는 땅이다? 근데 거기다 더 개발할 바에 예쁘게 개발해서 조성하자. 그럴 때게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위한 그 계획을 지금 위반하려고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하기 위하여 지금 계획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라면 당연히 기초사 해야 돼. 이쪽에다 하려고 할 때는. 근데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할 때는 야, 굳이 또 할 필요 없어. 기초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략을 허용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어떨 때는 바로 기초사 자체를 생략하기에 통째로 이것까지 다 생략이 되는가? 바로 이 도심지, 예? 도심지는 주로 상업적과 근근지역을 도심지라고 하는데 도심지에다가 또 다른 목적 가지고 예쁘게 계획적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을 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기초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도심지에다가 할 때. 그리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사회상 개발이 싹 끝나가지고
끝났다는 것은 노블랑필 바로 있겠죠. 그래, 그런 지역에다가 다시 더 그거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지금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입안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구성을 위한. 근데 그 장소의 땅을 보니까 나대지가 전체 면적 대비 2% 미달대. 2%. 다 지금 건부지고 나대지는 2% 안 돼.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 구성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그거 2% 가지고 보존할까 뭐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금 개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 속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럴 때도 기초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장 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장 넘어서 보면 20페이지 바로 밑에 손이 나오잖아요. 밑에 손, 바로 일곱 번째 손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도시군관리 입안 절차상 기초조사의 배제 사유 근하했죠.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수는 도시군관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바로 도시군관리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을 포함해야 된다. 또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성평가 취하수 모습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밑에 도시군관리 입안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군관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부터 토지의 적성평가 취하수 모습을 하지 아니하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칸이 중요해요.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 기초사가 생략되면 환경성부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부터 모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때 1번 지금 해당 지구단위 어디에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나올 때 도심지에 두 번째 바로 2% 미드 아까 했죠. 그리고 4번 말씀드렸죠. 그 정도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남의 통과 읽어보시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세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데 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두 번째 기초조사 끝난 다음에 뭐 하냐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이 주민 의견 청취 파트를 좀 관심 있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만 청취하지 이에 전문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다. 공청회 개최하는 거 아니고 개최한다. 그럼 틀리고 공청회 개최하지 않는다. 써서 X. 공청회 개최하는 거 아니고 그거 써졌죠. 공청회 개최하는 거 아니고 여기 있다. 예컨대 이 기반설 일정인 여기다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입안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미리 그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을 작성해서 도시군관리계 안을 만들어서 몇 번째 땅을 통과해서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안을 만들어요. 그 안을 만들어서 안의 주요 내용만 도시군관리 안의 주요 내용만 바로 찾아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2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특광특특 시 근처 여기 시장이 여기 광역시장을 수입한다 그러면 광역시청이겠죠. 그 특광특특 시 근처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주요 내용만 미리 알립니다. 이것을 사전 공고라고 그래. 그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린단 말입니다. 공고하고 그 내용을 와서 볼람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켜요. 이때 열람 기간을 며칠상 시키면 되냐? 14일. 이 수치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람 기간이 딱 정해지면 열람 기간 내 가서 열람하고 여기 뭐 이에 당사자들이 가서 주민들이 열람하면 되겠죠. 내 땅에 논밭이 있는데 내 땅에 있는 곳에다 뭐 도를 설치해 보겠다라고 그럼 내 땅에 있는데 어디까지 편입되는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보면 됩니다. 이때 열람 기간이 14일 이상 주어지니까 이때 가서 열람하고 그 열람 기간 내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해파리면 내 땅만 싹 집어넣어서 합니까? 내 땅을 좀 비켜가면 안 돼요? 비켜 아직 결정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일부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그래 의견서 냈을 때 타당하면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바꿔줄 수 있어요. 약간 위치를 아직 이렇게 확정 안 됐으니까 틀어줄 수 있다면 살짝. 그래 이때 의견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열람 기간 내만 낼 수 있다는 의견서 주민들 의견서 제출할 때 이때 열람 기간이 이제 종료됐다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열람 기간이 종료되면 그날부터 바로 의견서 냈던 주민들한테 이방권자가 바로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때 통보는 며칠 내 해줄까요? 여러분이 답 줘보세요.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생각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노. 며칠이요? 60일. 며칠? 60일. 중요한데. 그것 다 써놔요. 그래. 며칠 내 반협을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60일. 알겠죠? 자. 그래. 열람 기간이 끝나나부터 60일 내 반협을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못 쓰겠으면 기본서 가서 집에 가서 보고요. 알겠죠? 며칠 내 반협을 결정해서 알려준다? 60일. 알았어요? 자. 그때 타당하면 반협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 반영하자는 내용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일 때는 재공고에서 재열람시켜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주민 의견을 적치한 이유는 사익침해를 당할 주민들 이 최종 결정 나고 나서 바로 자기 침해된 사익이 부당하다 그러면 바로 이 고시가 있고 난 후에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을 때는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 행정심판. 위법한 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 나가지고 위법한 이 도시군으로 자기 사익이 침해됐다 그러면 결정고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자기의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법을 잘 몰라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익 침해를 당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행정심판 행정소 제기해서 침해된 사유를 사후적으로 구제받는데 이런 것들은 사익 구제선 중 사후적 사익 구제선을 하고 이 사후적 사익 구제선은 효과적인 사익 구제사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정이 나기 전에 위반 절차상 사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친구들 미리 의견서 내라 타당에 반영해서 미리 사익을 구제해주겠다 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건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 보장조로서 사익을 구제하는 수단 중 아주 효과적인 수단을 보는 거예요. 이걸 사전적 사익 구제수단 하는데요. 이런 사전적 사익 구제수단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간과하고 위반 결정 고시하면 그 계획은 도시군관리은 법을 지키지 않는 계획이 되어서 바로 위법한 계획이 되어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법정된 생략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권자 임의로 그 절차를 관과하고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되면 그 도시군관리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도시군관리에서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할입장이다 이렇게 하세요.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생략에도 적법합니다. 알겠나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냥 위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이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위반권자한테 요청이 들어왔다. 그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 있을 거리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가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매안상의 변경을 할 때도 바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략 사유도 있다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거기 써놨을 거리요? 있죠? 동그라미 2번 써놨으니까 잘 읽어두세요. 이제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냥 쭉 읽고 하면 돼 이제. 자, 이 절차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이 지방의 의견 청취를 안 할 것은 여기 봐봐요. 지방의 의견 청취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거칩니까? 이방권자가 이반할 때 거칠까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게 중에 이반권자가 이반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드려야 한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청취한 게 아니다. 이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반권자 아까 했고요. 자, 이때 봐보세요. 이제 이반권자, 아까 국장, 해수상, 도사, 이네 돼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이반권자를 보면 이반권자는 국장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양보건 해수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특강, 특특 4명하고 도의사는 광역 자치단체이죠. 5명 나올 때마다 쓰면 너무 길고 번거롭지 않아요. 이걸 약조 뭐라 할까? 시도사. 약조 뭐라 한다? 시도사. 그래서 시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 이방권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결정권자 파트 내가 봐. 결정고시. 이때 결정할 때게요. 이것만은 국장이 하고 이것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것만은 시도사가 해라. 이렇게 딱 한계를 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도사가 해라. 이렇게 대도시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결정권자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게 되는 건이 있다. 무엇은 국장만 결정하냐? 바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거 세 가지 있었죠. 직접. 국가에 관련된 거, 둘 이상은 시도에 걸쳐서 지역, 지국, 구역, 사별하는 계획을 입안한다. 그 다음에 이 바로 특강, 특특 시장사한테 일정 기한까지 도시군관리그 상위에 맞게 조정해라고 했는데 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입안할 수 있거든. 이 세 가지 경우. 자기가 입안했던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죠. 이해 돼요? 국장이 입안한 것은 본인이 결정한다. 그 내용을 한 장 가서 볼 수 있거든요. 한 장 가서 보면 그게 바로 나오는데 한 장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겠네요. 바로 22페이지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해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여기 딱 써놓고 넘어가요. 결정고시에다가 22페이지 이렇게 딱 써놓고 하세요. 22페이지. 결정고시에다가 22페이지 결정고시에다 22페이지 딱 써놓고 그래가요. 그래 22페이지 가서 보면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는 것 세 가지 꼭 암기해야 돼. 보고 계신가요? 국장이 입안한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과 지정과 표현한 것은 오직 국장만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 그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과 변경하는 도시공학도 국장만 결정한다. 이걸 국계국시 이렇게 하세요. 국계국시. 그래? 국계국시. 국장이 입안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계, 개발장. 첫째,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한 도시공학 본문인만이 결정한다 할 때 국. 그 다음에 개는 개발장과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학도 국장만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걸 국계라고 그래서 국계. 그걸 약자로 국계. 뭐라고 한다고요? 국계. 그 다음에 국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계획과 변경,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학도 국장만 결정한다. 이걸 약자로 국교구시 암기. 국교구시.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하는 게 있죠? 무엇이에요?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하는 것. 수산장보호구역. 그게 중에 수산장보호구역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가획은 누구만 하냐? 해양수산부장관 중에 국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도시장 공격. 저 용용용 기사집 중 도시장 공격 후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공학 누구만 하냐?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그거 써놨을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찾아보세요. 중요해요. 국장 못해요. 국장 못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어. 봐봐요. 여기요. 자기 시, 군에 있는 땅에다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시장 군수가 직접 했어. 그러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걸 빼고 나머지 50만 미만의 시장 있잖아요. 50만 미만의 시장은 나머지를 자기 측에서 입안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없고 도의사님한테 결정시장에서 도의사가 협시해서 결정고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자기들이 직접 결정고시할 수 있냐? 지. 아주 중요해.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는 도시군관리를 자기들이 입안했다면 그것은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결정한다. 아주 중요해. 도의사가 결정을 신청한다면 틀리겠어요.
시장으로서 입안한 것, 그다. 찾았나요?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남은 그냥 시도서, 대도시장 결제하면 돼요. 이게 바로 국장만 결제하는 것 세 가지 암기, 해양수산부장만 결제하는 것 한 가지 암기, 시도사, 대도시장만 하는 것 하나 암기. 됐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은 자기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도서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남은 이제 시도사, 대도시장 결정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고, 이제 그러면 다시 가봐요, 앞으로. 앞으로 가서, 그러면 결정권자들 결정할 때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협심에서 결정하면 돼요. 뭔 심에서? 협의, 심의.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이니까 협의할 때 다른 무슨 장관, 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힘을 가져서 결정 우시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시도사, 시장수 이런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 장관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힘을 가져서 결정 우시하면 돼요. 그리고 열람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고, 중요한 것, 이것은 뭐가 있음으로써 바로 효율이 발생하는가? 이거 중요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율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해. 보고 계셔야 있을걸? 19페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20페이지.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 두 개를 묶어서 비교. 선 두 개 묶어서 비교. 입안과 결정. 입안 동안함이, 결정 동안함이. 첫 번째는 입안 절차고 두 번째 결정 절차죠. 입안 절차는 걸친다면 세 가지가 있구나. 기초조사, 주민의견청, 지방의견청에서 입안하구나. 그리고 결정하는 절차는 협의하고 심의구나. 협의하고 심의지 지방의견청은 아니구나.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자, 밑에 별표 나와 있죠. 아까 설명한 건데요. 도시군관리기 입안 결정 절차상 법정된 생략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기 되어서 방해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장이다. 취소사유가 아니다. 이거 절차를 지 마음대로 생략해버렸어. 아까 생략사유 두 가지 있었잖아요. 국방상, 국가적 본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장을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생략해달라고. 아니면 경미한 사항을 병의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법정된 생략사유라고 그래.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권자 지 마음대로 이 절차를 빠뜨리고 도시군관 이방 결정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방해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이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도시역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이것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라고 우리 국토개법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그럴 때 그것을 내용하려는 도시군관 위반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도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 다음에 밑에 별표 또 두 개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우리 공법은 요약집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요. 요약집에 있는 것은 말 내가 중요하다 그 말 안 해도 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출연했거든요. 자,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영 기사지입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고자 이렇게 절차를 거치거든요. 거칠 때 아까 여기 결정권자들은 결정하기 앞서서 협의하고 심의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 심의 절차도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킬 상으로서 중앙행정관의 장의 요청에 들어가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건 뒤로 하고 이때 심의를 거쳐라 그럴 때 심의를 거쳐할 때게 이 심의는 어떤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되냐? 어떤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될까 한번 맞춰봐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라고요? 도. 그래, 맞아. 도시계획위원회. 뭐요? 도시계획위원회. 좋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위원회.
국장은 중앙도시는 시도사, 시장수 얘네들은 지방도시이거든. 이 도시군이 힘을 거쳐요. 근데 봐보세요. 이때 도시군이 힘을 거쳐 이것들 할 때, 이런 것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도시군의 심의뿐만 아니라 건축의 심의까지 거쳐야 될 게 있어. 건축은, 건축은. 여기 봐봐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들은요, 도시계획과 관해서만 전문가예요, 도시계획과. 뭐과 관련해서만? 도시계획. 그래? 도시계획, 뭐 도시계획과 교수님들.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과의 그 공무원이 국장님이 계시거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그 위원에다 보낼 때 임명시킨다고 하고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위원으로 모셔온다, 이쪽이라는데 이런 위원들이 다 도시계획과 관련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라는 걸 모른다면 멍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 것만 하지 다른 문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중 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 건축물의 건폐율 문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문제, 건축 높이, 채관도, 채저 이런 문제가 꼭 들어가는 계획이 하나 있어. 무슨 계획이냐? 그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냐? 지구단위 계획. 어디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 규정된 장소에서 지구단위 만들 때에 필수 포함 내용,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높이, 최저한도 채관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하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이 여섯 가지 중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도시계획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건축물에 대해 보니까 건축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 위원회 심의도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해. 무슨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양 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꼭 거쳐야 되냐? 지구단위 결정할 때 이게 중요해. 이해된가요? 자, 그게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죠. 지구단위계. 공동심의, 그것도 포인트 잡고 공동 동아람이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지구단위 결정할 때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지구단위 있다 네모 쳐봐요. 지구단위 있다 딱 네모 쳐놓고 저 왼쪽에 있다 필수 포함 내용 두 개 생각하자. 필수 포함 내용 두 개 생각하자. 필수 포함 내용 두 개 생각하자. 두 개. 이럴 때 한번 써봐요. 그거 쓸 줄 알아야 합격할 수 있을 건데. 한번 두 개를 써봐. 아까도 했는데. 그것도 1.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2.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채관도, 채잔도. 높이의 채관도, 채잔도. 높이의 채관도, 채잔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합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써놨죠. 이해를 도마에서 써놔라고 했어요. 어차피 알아야 돼. 우리는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도마에서 그따 써보시라 했습니다. 이해를 도마에서. 자, 됐죠. 그리고 또 궁금하면 그따 페이지 하나 써놓고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은 66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이제 금방 썼던 내용이 있다. 66페이지. 그래서 복습할 때, 집에 가서 볼 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1페이지 봅시다. 2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읽어보겠어. 기역. 너무 쉬워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저 밑에 도시 군가에 대하여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든가? 5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는 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특강, 특특, 시장수예요? 특강, 특특, 시장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특강, 특특, 시장수. 지네들 관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거 자기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한다. 특강, 특특, 시장수에다 줄 거 봐요. 밑에다 써. 임기 4년이다. 임기 4년이다. 임기 몇 년이다고? 4년. 4년이면 땡 하고 가야 돼. 그럼 이제 새로운 5년차에 새로운 지방선거를 해서 당선된 특강특특시장군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네들 이제 임기 막 시작할 때 타당선 재검토해서 정비하고 다시 진행해라 그 말. 이해돼요? 기본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가를 정비할 때 이제 정비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정비를 하는데 그 건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권이에요. 그 시설은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거든. 시설 떠넘어 시설. 도시 군계획 쓸 때 시설 떠넘어 고 도로, 공원, 광장.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도로, 공원, 광장. 이런 시설 결정 고시부터 그것도 3년 동안 하면 3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설 타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과 그리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전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반영했냐? 도시 군가를 입안했다 반영한다. 이렇게 여기다 공원 설치,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딱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해놨어.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면 그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해놨다 그러거든. 이 시설 결정했던 거는 몇 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걸 그대로 나눌까 풀어버릴 것인가 이거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냐? 3년마다. 몇 년마다요? 3년마다. 그 다음에 디귿.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 이건 그게 전제돼야 돼.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정수에만 이걸 적용합니다. 그걸 전제해야 돼. 도시 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이 시가 있다. 이 군이 있다. 그래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안 해버렸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 근데 이 시의 이 군에 봐보세요. 이 시의 이 군에는 이게 결정난 게 있을까 없을까? 그 지역에 용역류 기사지가 결정나 있는 도시 군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 지역에 도시 군관이 결정난 거 있겠어 없겠어? 아니, 이 기본계획, 도시 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이 시군이라도 기본계획 없을지언정 이것은 결정난 게 있겠어 없겠어? 이 여러분이 저 시에 산다 가정이면 그 지역에 도로가 나 있을 것이고 도로 놓을 때마다 다 결정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공원 만들 때 더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의 땅에 따라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녹지역이다 다 결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무엇은 있어? 도시 군관은 존재해. 무엇은 존재한다고? 도시 군관은 존재해요. 수두룩에 몇 수천 개 있어. 수천 개 결정 나왔어. 또 앞으로 계속 입안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해된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요. 여기에도 도시 군관이 다 있어요. 기본계획은 없지만. 근데 아까 야 시장 군수 너네들 지역에 있는 관리계획 있잖아. 이거 아까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라고 그랬어 아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라 그랬지 아까 법에서. 이때 이걸 자 법에서 시킨 대로 시의 시장 이 군의 군수가 자기 지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한다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하려고 그래. 이럴 때 그 말이야. 이럴 때 이 지역의 기본계획은 없지만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발전 구상을 여기다 집어들어라 이렇게. 장기 발전 구상. 무엇을 집어들어라고? 장기 발전 구상. 원래 그 도시에 대한 그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없단 말이야. 기본계획이 없는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서 이걸 집어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응? 그래 기본계획 대신 장기 발전 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꼭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군의 시장수에게만 이걸 적용하는데 그 시장수는 지네들 지역에 있는 도시군과를 갖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고 그랬어. 그때 정비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는 그 관리계획 설명서에다가 해당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그 장기 발전 구상 건에 대해서 공청 개최해가지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네. 됐죠? 예. 이거 잘 받으시고. 여기 다시 한번 주의할 것도 걱정돼서 그래. 거기 도시 군관 입안할 때 공청을 들어 지금 정비할 때도 하고 있어요. 정비할 때. 입안하면 틀리겠어요? 정비예요, 정비. 뭐 할 때요? 정비. 아까 입안할 때는 공청 자체가 없잖아요. 입안 절차상. 헷갈리면 안 돼. 그것도 모든 시군에 적용된 것도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의 시장세만 적용해요.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가 그건.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비교해놨어요. 이 표를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자, 한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집중하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복사합니다. 자, 먼저 국토개법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별, 도시군관이 있다. 이것은 무슨 법이 있느냐? 국토개법 제목 보고 계시죠? 이 계획 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 있다. 기본하고 관리 동남지.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가지를 굽는다. 그것부터 딱 눈을 봐두시고 의의는 안 읽어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꼭 읽어두시고 수립권자, 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 국장, 시도사, 시장구사에서 그 경우수는 여섯 가지까지 했어. 통과. 밑에 별표 구청장은 절대 수립권이 아니다. 주의. 그 다음에 밑에 승인권자 3번. 이 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시도사가 공동수발할 땐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구사가 공동수발할 땐 도시사 승인받는다 그랬죠? 옆으로 갑니다. 도시군기본 수립권자 6명 뿐이다. 중에 6명 뿐인데 약적으로 특광, 특특, 시장소 인바, 별표, 광역시 군수는 아니다. 구청장, 도지사, 국장 절대 아니다. 주의하고 옆으로 가셔서 옆으로 밑으로 가봐. 승인권자 제일 밑에 바로 내려.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하나 있다. 시장소가 수립할 때만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특광, 특 4명은 국장한테 승인 없이 스스로 확장한다. 옆에 이제 도시군관리 이방권자란 말 쓴다. 수립권자란 말 대신에 이방권자 구속적계니까 이방권자는 9명 있다. 원칙 6명, 예외 3명, 9명. 근데 구청장 절대 아니다. 주민도 이반 제한자 이방권자 아니다. 주의. 결정권자 통과해도 되겠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공청의 개최 의무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밑에 가운데 보면 광역도시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청 개최 필수적이라고 했죠. 누구누구 의견 꼭 들어야 한다? 주민 동그라미 관계 전문가. 근데 도시군관리는 공청회 개최는 없지만, 이반시 공청회 개최 절차 없지만, 단 이반시 도시군관 안에 주요 내용 동그라미,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하고, 사전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간다고 그랬죠.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 수치 중에, 그게 수치 어마어마 중에.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때 수치 중에 표. 20일로 잘 나와요. 그럼 틀리겠어. 20일 써가지고 X 쳐봐요. 그것을 바꿔칠 수 있는 거 옛날에 20일로 나왔는데. 틀려.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고 주민의견 청취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계획과 관련해서 5번.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여부.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서 행정기축적 성장하는 계획을 한다. 그리고 밑에 행정쟁송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수 제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둘 다. 그렇죠? 근데 옆에 이제 도시군관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이기 때문에 법규적 성질 갖는다. 그래. 법규적 뭐라고요? 법규적 성질 갖는다. 법규랑 쓴 행정공무원도 구속하고 우리도 구속해. 그래서 법규적 성질 갖는다. 그래.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수 제기 대상이 된다. 중에. 그 다음에 7번 봐봐요. 7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세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기 중 없다. 광역 도시계획 없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요한 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단위 기간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걸 수립단위 기간인데 이런 규정 세 가지 다 없다. 꼭 아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계획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고 효력 발생해. 도시 군 관리만 아까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 지역내면을 고시한다. 아주 중요하죠. 두 가지 계획은 비고속적 계획이니까 효력 발생 규정 자체가 없네요. 10번. 세 가지 계획을 수립 기준에 따라 10번. 기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국토교통부 장관. 10번. 자, 그 다음 밑에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에게 수립 제한 권한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무슨 계획만 주민에게 이반 제한권을 두고 있어요? 도시, 군, 관리만. 그때 네 가지만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죠? 약적 뭐라고 그래? 계지산 대체. 아까 했죠? 기초사 대용.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기초사 대용에는 세 가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도시, 군, 기본계 수립할 때는 기초사 대용에 두 가지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환경성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도시, 군, 관리은 기초사 대용에 세 가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경, 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 보고 계세요? 이거.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행정계획의 상호관계에서 광역도시계획 광역계권의 미래사항과 이를 신화 미래사항에 따라 넘치죠. 광역계권이죠. 광역시 한번 틀리겠어.
미래상이고 현재상입니다. 과거상입니다.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된 전략을 제시하고 무슨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저 밑에 선 아까 했고 밑에 선 중요하지만 했고 마지막 선 했어요. 다 했습니다. 반복됩니다. 했죠? 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공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요한 수치를 다 비교해놨어요. 이건 아주 소중한 자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써보는 게 좋아. 한 두 번 정도 손 힘들어도 써봐요. 찾고 써봐. 두 번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럼 다섯 번 써봐요. 다섯 번. 농담이 아니라 써봐야 돼 이게. 그래야 자꾸 머리에 입력되지 눈으로 해가지고 잘 안 들어요. 자 이거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꼭 해봐야 돼요. 중요한 어마어마 중요한 자료예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그 말로 못해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